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살았다고 이런 험악한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못된 소갈머리가 또 불어터졌나 봐요. 사람이 산다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둘이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당신을 너무 희생시켜온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죄를 지어도 아주 못된 죄를 짓고 있구먼. 당신은 참으로 어질고 착한 사람이야. 천사가 따로 없지. 생과 사의 비망록. 지연이 김중태. 이른 봄날 회반죽 같은 안개가 악마의 냄새를 풍기며 온종일 음산하더니 저녁 무렵이 되자 세찬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시장 사람들이 썰물지듯 빠져나간 거리에 빈 좌판 몇 개만 썰렁하게 남았다. 굵은 빗방울이 좌판 파라솔을 후두둑 두들기며 떨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굵은 장대비를 퍼부으며 흥건한 시장 바닥 빗물이 이리저리 갈피 없이 흘러내린다. 사나운 저 귀가 찾아들듯 질긴 코감기를 달고 사는 정임내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콧물을 훌쩍거리며 모닥모닥 쌓아놓은 양파와 호박, 감자 나물 바구니를 거둬들이기에 정신이 없다. 날씨가 시도 때도 없이 별중맞은 변덕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돈벌이도 시원찮은 노즘에 날씨마저 극성을 부리는 심술에 정임내는 거둬들인 물건들의 천막을 덮어가며 속이 타는 울상을 지었다. 우라질 산에는 어디서 꾸물거리고 자빠져 아직 안 나타나는 거야. 빗발은 더 거세지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발에 쫓기며 좌판을 걷어 장짐을 싸놓고 어두운 빗길을 바라보던 달인에는 싸늘하게 곤두선 눈매로 사나운 성깔을 터뜨린다. 그때 시장 골목으로 타이탄 트럭이 나타나면서 빗속을 쏜살같이 달려온다. 이 썩을 인간아,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못해? 어디 자빠서 꾸물거리다 이제 오는 거야? 양쪽 볼이 오동통하게 부어오른 달인에는 마을을 돌며 과일 행상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질그릇 깨지는 소리를 쏘아붙였다. 손가락이 불같은 마누라에게 당한 남편은 정말없이 주눅든 강아지 마냥 두 눈을 끄먹거리며 파라솔 아래 꾸려놓은 쌍짐을 번쩍 들여다 트럭 짐바리에 실었다. 우리 먼저 갑니다. 내일 또 봐요. 남편을 모질게 잡돌이하던 달인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훈훈한 말씨로 사근사근 바뀌어 남편 트럭에 올라타고 손을 흔들며 빗속에 표표히 사라진다. 굵은 상대비는 계속해서 주룩주룩 퍼붓는다. 노천시장에 남아있는 상사꾼 하나 없다. 정임은 단골식당에 배달해줄 배추와 대파를 비닐부대에 담아 오토바이에 실어다 놓고 팔다 남은 물건들이 새벽 주위에 얼지 않도록 천막을 덮어놓았다. 먹장을 갈아부은 듯 어둠에 쌓인 시장 바닥으로 그칠 줄 모르는 상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다. 어물전 좌판에서 흘러내리는 생선 비린내와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악취와 함께 어둠이 까맣게 고인 구석에서 흉측한 괴물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주문한 물건을 어서 갖다 주자고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정임내는 억수 같은 빗발 속으로 시커멓게 기어나오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저게 뭐람? 어두운 빗발 속에 꿈틀거리는 물체와 함께 시장 바닥이 긁히는 소리에 정임내는 등골이 오싹했다. 저게 도대체? 간혹 만취한 조정뱅이가 시장 바닥에 네 활개를 펼치고 나뒹구는 꼬락서니를 보긴 했어도 괴물처럼 흉측한 것은 보도 듯도 못한 것이었다.
한쪽의 흐릿한 시장 바닥 보안등 불빛 속으로 번질번질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보인다. 차르르르륵 차르르르륵 정입내는 홍급한 전율이 척주를 따라 쭉 흘러내렸다. 머리의 화해부를 두들기며 흘러내리는 빗물을 한 손으로 훔치며 그녀는 상대비 속에 연신 꿈틀거리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시큼한 괴물에게 냉큼 잡아먹길 것처럼 간담이 손을 하던 정임내는 빗물이 번질거리는 괴물의 존경에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놀랐다. 무릎 아래 두 다리가 없는 몸으로 시장 바닥에 목판을 밀고 다니는 박물상수였다. 그는 시장 바닥에 깔린 목판 수레에 수세미 행주, 고무장갑 이쑤시개 면봉, 방향제 좀약 등속의 물건들을 팔아 어렵사리 살아가는 사내였다. 그는 무릎 아래 두 다리 없는 허벅지에 고무 튜브와 타이어 조각을 두른 상체에 나막신을 낀 양손으로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언제나 흘려간 옛 노래를 틀어놓고 돌아다녔다. 쯔쯔 산다는 게 뭔지. 줄기차게 쏟아지는 장대비가 목판 박물상수를 두들기고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납작하게 깔린 몸은 사정없이 두들기는 빗줄기에 찢기고 부서져 빗물에 다 씻겨버린 내일 아침이면 그 자리엔 젖은 물걸레만 남아있을 것 같았다. 사람이 산다는 게 그리 애처로운 것을. 날이 어두워지기 무섭게 퍼붓는 장대비 속에 아무리 정신머리가 없기로 목판 박물장수를 괴물로 여긴 자신의 경박한 소행머리를 알아차린 정임내는 끌고 나가던 오토바이를 얼른 잡아세웠다. 웬 비를 이렇게 다 맞고 다니세요? 정임내는 너무나 가엾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비옷을 대신할 만한 비닐 자락이라도 어디 없을까 주위를 살펴보다 자기 몸에 걸친 비옷을 벗어 박물장수에게 덮어주었다. 날씨가 사나운 때는 일찍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정임내는 비에 흠뻑 젖은 박물장수가 안쓰럽다 못해 역정이 실린 소리를 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비옷을 다시 걷어입으시고 어서 들어가시지요. 박물장수는 얼굴을 쳐들 수 없이 쏟아지는 빗발 속에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했다. 차가운 비를 많이 맞아 병이 안 나실지 모르겠네요. 고달픈 인생살이의 서러운 고통을 감추고 사는 정임내는 한마디 덧붙였다. 박물장수 사내의 얼굴을 적시며 줄줄 흘러내리는 빗물이 차라리 험난한 세상살이가 서러워 흘리는 눈물이라면 정임내는 값싼 동정 쓸 것 없이 못 본 척 그냥 지나쳤을 터였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살지요. 박물장수는 틀림없이 그럴 것이었다. 감기 몸살 따위야 세상에 살만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호강병이지. 기실이 그러했다. 세상살이에 지친 불구의 박물장수 사내는 쉴 사이 없이 불구의 몸을 힘들게 끌고 돌아다니며 오죽 사는 푼돈 장사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정임내는 시장 바닥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자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박물장수를 볼 때마다 안쓰럽기 이를 데 없었다. 많은 사람이 번거롭게 북적거리는 시장 바닥에 흘러간 옛 노래가 들려오면 박물장수가 남학신을 거머쥔 손을 성한 사람의 두 발처럼 어김없이 돌아다녔다. 시장 사람들은 복잡한 시장 바닥을 거추장스러운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박물장수를 보며 가엾은 혀를 차기도 하고 기이한 생김새에 놀라듯 슬쩍슬쩍 곁눈질로 비껴가면서 수세미나 행주 같은 목판 물건 하나 쉽게 사주는 것을 보기 어려웠다. 세상 사는 게 누구나 그래요.
사지가 멀쩡하게 생겼어도 견디기가 힘들고 추악한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임내는 가슴 아픈 한숨을 지었다. 사람은 저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겠는지요. 목판 박물상수는 어두운 빗속을 드르륵드르륵 목판을 밀고 기어나가며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요. 정임내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박물상수를 따라 시장을 걸어나갔다. 저를 길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시장 사람들이 징그러운 애벌레처럼 보든 흉한 괴물로 여기든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건 제 자신이 그런 미물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나름대로 보고 생각할 뿐이지요. 제가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생각하고 비관한다면 하루 한시를 살 수 있겠는지요. 벌써 혀라도 깨물고 죽었겠지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살잖아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두 손으로 기어다니는 차이뿐이에요. 저에게 인정을 쓰시느라고 비를 많이 맞으셨군요. 고맙습니다. 박물상수는 담담한 말 끝에 먼저 인사를 하며 시장 바닥을 나갔다. 내일 또 뵙지요. 정임내는 목판 상수를 뒤로 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길목 식당에 야채를 배달해주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부인의 간사가 앞을 막았었다. 비 오는데 늦으셨네요. 비까지 흠뻑 맞으시고요. 어서 좀 집으로 올라가 보세요. 아까 우리 집 베란다에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위층 유리창이 깨진 것 같더라고요. 부인의 간사는 몹시나 불안스러운 소리를 했다. 집에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정임내는 의아한 불안을 느끼며 말했다. 우리 집도 아파트 바람벽이 사방에 갈라지고 화장실에는 물이 줄줄 새서 난리예요. 녹슨 베란다 난간은 녹이 까맣게 서로 흔들거리는 것이 언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말인데요. 도대체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나와야만 한대나 봐요. 아파트 재건축을 빨리 해야지 수도 녹물이 뻘겋게 나오질 않나 정말 못 살겠어요. 아파트 부인의 간사는 불만을 쏟아놓으며 현관을 빠르게 걸어나갔다. 아파트 간사의 불만을 덜미에 달고 아파트 15층 꼭대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며 정임내는 가난한 서민들만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에구머니나 집안이 왜 이래? 정임내가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기 무섭게 집안을 휘젓는 찬바람이 소리를 끼얹듯 달려들었다. 거실 밖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나가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었다. 남편의 휠체어가 놀랍게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 여보! 정임내는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녀는 남편의 휠체어로 달려갔다. 휠체어 등받이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앉은 남편의 우둥퉁한 얼굴이 푸른 낯빛으로 얼어있었다. 아유, 정말 미치겠네. 까탈스럽고 유난해진 남편의 심통에 정임내는 날이 갈수록 힘들게 지쳐가고 있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살았다고 이런 험악한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정임내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방 안의 이불을 가져다 주위에 퍼렇게 깨운 남편을 감싸주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굴복하지 말고 억척 보드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고 하루 온종일 노천시장에서 변덕이 요란한 가을 날씨에 부대끼다 집에 돌아오면 구석구석 남편의 똥웃음이 찌든 구린내가 먼저 달려들곤 했지만 정임내는 그동안 이마살을 찌푸리거나 콧등 한 번을 실룩거리며 불구의 남편 병수발을 해본 적이 없었다. 온종일 싸고 뭉개근 말근 그냥 방 안에 놓아둘 것을
커다란 산에 휠체어에 태워 죽어 나간 내가 바보 같은 년이지. 남편의 까탈스럽고 유난해지는 심통에 정임내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속이 펄펄 끓어오르는 불만을 억세게 참고 견디며 까칠한 남편을 방에 데려다 놓은 정임내는 씨름장사가 배시기를 하듯 두 손으로 육중한 남편의 허리띠를 꽉 움켜잡고 방바닥 보료에 뉘어놓고 가스비야 얼마가 나오든 정임내는 방이 후끈거리도록 보일러를 틀어놓았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이 답답하거든 내가 잠깐씩 집에 들어올 때 창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요. 위험하게 베란다는 왜 나가요? 정임내는 담요 한 장을 꺼내들고 베란다로 나가 깨져나간 유리창을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았다. 당신 똥오줌 냄새 맡기 싫거든 먼저 꼭 말을 해요. 갑자기 무슨 별난 골프인지 심통인지 부리며 휠체어 밀고 나가 바깥 유리창 깨놓지 말고요. 알았지요? 집안에서조차 한 발짝도 거동할 수 없는 남편을 배려하여 푸르고 싱싱한 행운목에 테이블 야자 하얀 꽃대가 1년 내내 올라오는 화분과 연산홍을 함께 올려놓았던 화분대가 남편의 휠체어에 넘어지면서 공기청정효과가 탁월한 산세베리아 화분까지 넘어져 유리창을 깬 것 같았다. 당신 재활은 몇 군데 돌아다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더니 이제 아수 죽을 마음이라도 먹은 거요? 전신마비 불구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이 혹여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에 정임내는 화가 나는 소리를 질렀다. 구차한 삶의 절망이 극도에 달한 나머지 남편은 병든 닭처럼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눈물을 흘리는 꼴이 오히려 정임내 우라를 촉발한 것이었다.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당신 보기 지겨워 죽겠어요. 집에서 나가든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든지 소갈딱지 사나운 여편네 걸핏하면 황소 눈깔 부릅뜨고 소리칠 때처럼 차라리 한바탕 화풀이를 하라고요. 그게 낫지. 이건 내가 마치 고문을 당하고 사는 것 같다고요. 당신 하는 꼴을 보면 나도 구역질이 올딱올딱 배속 창자를 달고 올라오는 집구석에서 뛰쳐나가든지 함께 칵 죽어버리든지 양당간의 결단을 내야지. 더는 역겨워 못 살겠다고요. 노부모 병수발에 효자 없다고 운명적인 부부의 애송은 어느 때부터인가 싸늘하게 식어내리고 에오라지 전신 불구의 남편에게 바치던 희생과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지면서 정임내는 그동안 잘 버티고 견디어온 인내심이 속을 뒤집고 올라오는 우라로 바뀌면서 더는 참고 살기가 힘이 들었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나한테 골프리 심통 부리지 말고 혀라도 깨물고 칵 죽어버려요. 그래야 나도 하루라도 속 편히 살아볼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고단한 몸에 켜켜이 쌓인 우라가 기어이 터져버린 정임내는 거침없는 악다구니를 쏘아붙였다. 나도 내 인생이 억울해 죽겠어요. 당신이 쓰러진 것이 벌써 5년째예요. 그동안 정말이지 하루도 빠짐없이 코피가 쏟아질 것 같은 당신의 똥오줌 속에 진절머리 나게 살았다고요. 당신 병수발을 하고 살다간 당신보다 내가 먼저 쓰러져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사람 구실하기가 싫다면 이 싸가지 없는 여편에도 다른 여자들처럼 신바람 잡고 한번 살아보게. 그토록 죽고 싶거든 어서 죽어요. 베란다 창문 열고 뛰어내릴 힘이 없으면 내가 등을 떠밀어 줄 테니까 죽지 못해 안달하지 말고 마음대로 떨어져 죽어버리라고요. 정임내는 울고 불고 목구멍이 찢어지는 피눈물을 꺽꺽 삼키었대. 당신 말대로 나보다 당신이 먼저 죽게 생겨서 몇 번이나 나를 내다 버리라고 했잖아. 지금 당장이라도 동네 이웃들 몰래 어디 골목에 내다 버리든지
다른 동네 공원 같은 데다 휠체어를 태워버리라고. 그 뒤는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줄곧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임내 역시나 노천시장에서 수시로 집을 오가며 남편 수발을 들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 때는 차라리 남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고 나가 공원이든지 길가에 슬그머니 버리고 싶은 마음 또한 없지 아니했다. 그 시점에 정임내는 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진다던 법당 스님의 법을 떠올렸다. 생명은 함부로 끊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팔이 없는 사람은 발로 살고 발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살고 손도 발도 없는 사람은 입으로 사는 사람들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물론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했지요. 그런데 눈먼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명이 소중한가 봐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감각과 외부 환경에 민감해져서 소리의 진동을 감지하며 피아노 음반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박쥐가 초음파를 쏘아 돌아오는 반응으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요. 정임내는 두 다리도 없이 사나운 빗속을 기어다니는 박물장수를 생각하며 말을 계속했다.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가 있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사지가 없으면 불편할 따름이지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남을 보고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을요. 당신은 억센 마음가짐으로 살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자꾸 나약한 심정으로 죽으려고만 해요. 남편이 사지가 마비된 짐덩어리 같았으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열백분도 더 내다버렸을 것이었대. 죽든 살든 헌신짝처럼 내다버리지 못하면 정임내는 벌써 야반도주라도 했을 터이지만 딱 내외 단둘이 살면서 곁에 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불구의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생사람을 굶겨 죽이는 살인이며 선인 공로할 만행이 아닐 수 없었대. 당신을 어디 내다 버릴 줄 몰라서 안 버리는 게 아니에요. 행티가 사나운 남자라면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여잡고 매달린다 해도 정임내는 아직은 젊다 싶게 반반한 얼굴을 흔들어가며 춤추고 떠났을 것이었대. 그동안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차마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말을 가혹하게 쏘아붙이고 난 정임내는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남편을 바라보려니 가엾은 측은지심이 폐부를 질렀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흐늘흐늘 처진 성기를 붙잡아 방광이 팽창한 소변을 빼줘야 하고 똥 싸고 뭉갠 사타구니를 씻기며 질퍽한 똥 범벅이 된 옷가지를 누가 빨아줄 것인가. 어쨌거나 살을 섞고 한몸으로 살아온 아내가 할 수 있는 뒷바라지에 진구도 빌 수밖에 없었대. 요다르게 몸집이 큰 남편을 한 번씩 휠체어에 태우고 내려놓자면 두 팔이 빠져나가고 허리가 우지껑거리며 부러질 것 같아도 소가지 사나운 옆편네가 끝내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악담은 들을 수 없었다. 밥 한 술도 내 손으로 입에 떠넣지 못하고 누가 떠먹여줘야 하는 몸골로 언제까지 이런 모양새로 살라는 거야. 벌레만도 못하게 목만 살아 끄덕거리는 내가 어디 사람이냐고. 그야말로 고깃덩어리가 아닌가 말이야. 남편은 가슴이 떨리는 소리를 질렀대. 그런 당신이 어땠어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시장 바닥에 박물 좌판을 밀고 기어다니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당신은 팔다리 사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오로지 죽고 싶은 비관밖에 할 줄 모르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생각하면 남편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면서 정임내는 마음에 없는 못된 성깔머리로
포악을 떨었구나 싶다. 사지가 붙어 있으면 뭐하나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것을 남편은 척추를 형성하는 목경수가 잘못되어 전신마비가 온 것이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못된 소갈머리가 또 불어터졌나 봐요.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임내는 남편의 부리부리한 퉁방울 눈에서 흘러 넘치는 눈물을 보다 못해 수건을 가져다 닦아주었다.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멀쩡하게 몸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사지 육신 멀쩡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을 들녘에 두 팔 쩍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함께 희망을 품고 살아봐요. 당신에게 예기치 못한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내 예감이 틀림이 없다면 당신에게 뜻밖의 기적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그제야 정임내는 시장에서 비에 젖었던 옷을 갈아입고 남편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겨 똥오줌이 범벅이 된 기저귀를 함께 들고 나와 화장실 변기에 대충 헹궈놓고 함지박에 더운 물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좀 씻어야지요? 정임내는 커다랗게 벌거벗고 누워있는 남편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쭉 늘어진 낭심과 성기를 말끔히 닦아주었다. 오늘 집에 늦게 들어와 마음에 없는 난리를 떨어서 진짜 미안해요. 시장 옆자리 달인애에게 잠깐 가게를 부탁해 놓고 집에 달려오려고 했던 정임내는 오늘따라 갑자기 사나워진 날씨에 배추 한 포기를 사놓고 배달까지 해달라는 바람에 일찍 돌아와 남편을 돌보지 못한 것이었다. 잠깐만 그러고 계세요? 하고 정임내는 벌거벗은 남편의 몸에 수건을 덮어주고 사타구니를 씻은 함지박을 밖에 내다 놓은 뒤 이번에는 남편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 목욕을 자주 시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시장에 나가 있는 저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먹는 음식을 줄이지 말아요. 앞으로는 보리차를 끓인 물통에 호스를 연결해서 휠체어에 매달아 놓을 테니 목이 마르거든 빨아 마시고 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시고요. 배변도 참기 힘들거든 기저귀를 채워드릴 테니 편하게 보고요. 똥오줌을 제때 놓지 않으면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신경이 마비된 몸으로 매일같이 보료에 누워 지내면서 물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욕창이 걱정스러워 태워준 휠체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임내는 남편이 애처롭고 가여웠다. 더운 물에 목욕하니까 어때요? 개운하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목욕을 시키며 보들보들하고 매끈해진 남편의 몸을 매만지며 정임내는 물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별 게 아니더라고요. 둘이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정임내는 깊어가는 가을밤에 나누던 이야기,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 긴긴 밤, 화로불에 군밤이 투닥거리며 익어가던 전경을 떠올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무겁고 어두워 보였다. 죽는다느니 내다 버리라느니 앞으로 몹쓸 생각 같은 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당신이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무서운 것은 자학과 암울한 절망이었다. 극에 달한 절망 속에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지극히 망령된 환상에 불과하였다. 인생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날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애틋했던 순간들, 그런 삶을 살며 줄곧 살고 싶은 삶에 대한 희구와 굳은 의지, 참신한 갈망이 남편에겐 당장 절실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고 말고요. 그런 희망을 절대로 버려선 안 돼요. 요즘 병원 의술이 아무리 만능 같아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가 다 빠지고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먹고 살듯이 엊그제도 우리가 두 손 없는 사람이 입에 연필을 물고 컴퓨터 자판을 치고 발가락에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텔레비전에서 보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등산 갈 때 가지고 다니던 스틱이 베란다에 놓인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당신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새가 나뭇가지와 부드러운 건물을 물어다 입으로 둥지를 짓는 것을 당신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입으로 물어다 사는 것이 물론 처음엔 불가능하고 아주 힘든 일이겠지만 그것이 차츰 습관이 되고 수족처럼 익숙해지면 불편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임내는 남편에게 한껏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물론 한두 번 되풀이해 본 말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타고 앉아도 등받이에 몸을 잘 기대지 않으면 고개가 맥없이 툭 꺾이고 어깨가 굽었다. 보료 위에 자세를 잡고 앉지도 못하던 남편은 손가락 한두 마디를 꼼지락거리는 반응을 엿보이기도 하며 호전의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아니했다. 당신 헛고생하지 마라. 나는 오래 살지 못해. 죽을 것 같아. 그래, 죽고 말 거야. 아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산다 한들 얼마나 버티고 살겠어? 나는 내가 잘 알아. 당신 공연히 부질없는 애 쓸 거 없다고. 남편은 숫제 구차한 삶을 접고 싶은 눈치였다. 집을 수십 채씩 지어 남김없이 분양하던 남편이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를 잘못 만난 것이 불구의 몸을 가져온 화근이었다. 동업자가 주도 면밀하게 주선한 땅에 연립주택을 짓고 분양 단계에서 토지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밝혀지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며 파산을 면치 못한 남편은 차츰 기력을 잃어가더니 끝내 불구의 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정임내는 건강하던 남편이 몰라보게 기력을 잃어가며 허약해지는 몸을 보다 못해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일 생각을 하고 제법 용하다고 알려진 한의원을 찾아갔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군요. 남편의 안색을 살펴보며 진맥에 들어간 한의사는 약간 쩔룩거리는 남편의 왼쪽 다리를 이쪽 저쪽 짚어보고 나서 기가 몹시 허해졌다는 말과 함께 입원을 권유했다. 한의사의 진단에 남편은 자기가 무슨 뇌졸중이 왔느냐고 펄쩍 잡아대며 별다른 이상 없이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역정을 냈지만 정임내는 달랐다. 남편의 입이 돌아가고 사지가 뒤틀려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이 될 수도 있다는 한의사의 뇌경색 진단에 벌쩍 놀란 정임내는 남편을 한의원에 입원시켰다. 한의원에 입원한 남편은 종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몸이 무골중처럼 흐늘흐늘해지면서 혈관 압박으로 인해 팔다리 얼굴이 돌아간다는 뇌졸중과 별로 상관없는 사지 근육의 이완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한의사는 하루에 10개가 넘는 짐을 남편의 몸 곳곳에 찔러댔고 그렇게 한 달이 되어가도 사지 이완 병세가 더욱 악화 일로를 걸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우리 남편이 왜 저래요?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요. 한의사의 처방에 조금씩 불안을 느끼며 의구심을 풀어온 정임내는 한의사의 앞자락을 움켜쥐고 다그쳤다. 뇌졸중은 단기간에 호전되는 병이 아닙니다.
먹고 좋아질 테니 조금 더 두고 보시지요. 한의사는 몇 번씩이나 천연스럽게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우리 남편이 조금이라도 허전되기는 고사하고 숨쉬는 것조차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디 말씀해 보세요. 정임내는 열불이 터지는 아우성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까? 한의사는 잘못한 염치라곤 털끝만큼도 없이 무책임한 소리만 찌그리고 나왔다. 큰 병원으로 옮겨보시지요. 뭐라고요? 당신 의사마자? 그게 지금 의사가 할 소리냐고. 찢어진 입을 가졌으면 어디 말을 좀 똑바로 해봐. 엉터리 돌팔이 놈아. 환자가 산송장으로 실려나갈 때가 다 되어 생뚱맞게 시치미를 떼고 앞뒤 안 맞는 말을 거듭하는 한의사를 정임내는 불같이 토했다. 당신 의사마자? 그 잘난 입을 가졌으면 어디 말을 좀 해보라고. 이 악귀 같은 돌팔이 놈아. 펄펄하게 제 발로 걸어들어온 사람을 붙잡아 입원시켜놓고 이제 와서 뭐? 어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맥도 모르고 침통만 흔들어댄 주제에 의사라니. 에이 사기꾼 놈아. 어서 우리 남편 살려내 이놈아. 한의사를 다잡고 소리치는 그 순간 남편은 벌써 의식이 흐릿해지며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었다. 정임내는 절박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남편부터 살려놓고 보자고. 정임내는 총각을 다투며 택시를 불러 남편을 싣고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병세가 다급해 보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로비에 붐비고 있었다. 우리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을 살펴보는 젊은 의사의 얼굴에 환자 상태가 위급한 긴장이 역력했다. 간호사와 의사 두 사람이 더 다가왔다. 두 의사의 표정 역시 심각했다. 남편에게 곧바로 호흡 보조기가 꽂히고 응급 환자용 들끝에 실려 MRI 촬영에 들어갔다. 이미 사망 쪽으로 기운 남편의 기적같은 소생을 바라며 정임은 조마조마한 가슴을 끌어안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검사를 마치고 긴급 처방이 끝난 남편은 때마침 비어있는 1인용 중환자 병실에 인공호흡기를 쓰고 잠잠히 누워있었다. 오늘 내일이 고비입니다. 나이가 약간 들어 중후해 보이는 의사는 믿음직스럽게 말했다. 환자를 어쩌다 저 지경이 되도록 놓아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난 탓에 하마터면 남편을 생으로 죽일 뻔했습니다. 정임내는 얼굴을 바로 들지 못했다. 환자는 경추 척수염입니다. 세 번째 목뼈에서 염증이 시작되어 1번 경추까지 올라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차례로 눌러가며 지금은 호흡장애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척수염인 걸 가지고 한의원에서 뇌졸 중이라고 한 달 가까이 입원시켜 붙잡아 놓은 바람에 환자를 저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임내는 좀 더 두고 보자며 매일같이 가당차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연일 침을 찔러대던 한의원의 오진이 어이가 없었다. 처음에는 증상이 뇌졸중과 비슷해서 아마 오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척수염은 척수 속의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 원인은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독감에서도 촉발되는 수가 있지요. 급성이나 만성으로 경과하는 척수염은 악성 빈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증상은 몸에 열이 나고 발다리가 아픈 사지통에다 두통 이외에도 사지의 이완성 마비가 일어납니다. 경련성 마비가 일어나는 수도 많고요. 또 배뇨와 배변의 장애가 일어나고 땀의 분비나 욕창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 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살아난 남편을 보며 정임내는 안도했다. 환자를 조금만 일찍 병원으로 데리고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척수염 치료 시기에는 환자가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일단 환자에게 척수의 심한 염증이 가라앉도록 강력하게 소염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해 놓았습니다. 환자는 아마 오랫동안 잠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중후하게 새치가 희끗거리는 의사는 병실을 나갔다. 중임내는 때마침 인술이 뛰어난 의사를 만나는 바람에 남편이 살았다는 안도와 동시에 허둥지둥 당황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쌓이고 겹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당신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힘들어도 며칠만 잘 견디세요. 정임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녹초가 된 몸에도 불구하고 남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남편은 인공호흡기를 쓴 채 사흘 밤낮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군요. 하고 의사는 무겁게 입을 뗐다. 정임내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의사를 쳐다보았다. 다가올 것이 앞다퉈 다가왔다는 생각에 정임내는 남편을 다시 바라보았다. 우려되는 부작용은 일단 다음에 생각하자고 스테로이드를 좀 많이 투여해 봤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가망이 보이질 않는군요. 담당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아무리 울고불고 외쳐 불러보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죽음이었다. 집으로 잠깐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준비하며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주고 다시 병원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어딜 갔다 오셨어요? 환자분이 방금 전에 깨어나셨어요. 진료 차트를 손에 들고 옆에 지켜서 있던 간호사가 밝은 얼굴로 정임내를 반겼다. 예? 우리 남편이 살았다고요? 정임내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남편은 얼굴에 쓰고 있던 인공호흡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연 얼굴로 누워있었다. 경추신경을 누르던 척수염증이 다 가라앉으셨나 봐요. 간호사가 놀라운 소리를 했다. 푸둥푸둥한 남편의 얼굴이 거칠하게 살이 빠지나 싶었는데 부기 탓인지 뽀얗게 혈색이 피어나는 생기로 말숙해 보였다. 나예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쏘가지 사나운 당신 마누라라고요. 하고 정임은 남편의 손을 가져다 꼭 쥐어주었다. 당신 과부 만드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다시 살아났구먼. 남편은 기력 없는 눈길로 길게 바라보았다. 소가지 사나운 옆편네 또 한 번 시집가나 했더니만 황천길에서 왜 돌아오셨수? 부탁하는데 제발 좀 앞으로는 소가지 못된 마누라 흰떡자위 눈알 훌렁 뒤집고 놀라 자빠지게 하들 마시구려. 정임내는 눈가에 변한 눈물을 훔치며 큰 소리로 웃었다. 서방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시방 눈물 짜고 우는 것인가 웃는 것인가. 내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요? 조선길에서 돌아오셨으니 당신은 이제 오래 사시겠구려. 정임내는 감격의 눈물로 활짝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임내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시장 바닥에서 두 손으로 기어다니는 목판 박물장수를 본 적 있지요? 정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시무룩한 모습으로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정임은 얘기를 잘못 꺼냈나 싶어 얼른 말을 끊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 박물장수는 자기가 길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끄러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이다. 누구나 자기 생긴 대로 세상을 사는 것인데 굳이 자기 못생긴 걸 부끄럽게 탓하며 살 게 뭐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거 진짜 맞는 말 아닌가요?
정임내는 끊은 말을 계속했다. 길거리 거지가 창피하고 불쌍한 생각을 하면 하루 한 시인들 살 수 있겠어요? 혀라도 깨물고 칵 죽어버려야지요. 남편은 두 눈을 멀뚱거리다 다른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우리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짓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과보를 받는 것이라면 어쩌겠어요? 우리보다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들며 처지가 딱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베푸는 인성으로 공덕을 쌓고 선을 짓고 살아야 다음 세상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지 않겠느냐고요. 하고 정임내는 슬그머니 남편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남편은 잠을 청하듯 잠잠히 누워있었다. 집안에 남편의 배변 구린내가 코속이 무르도록 베어도 정임내는 실은 내색으로 잠자리를 따로 해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남편 곁으로 살을 비비고 누웠다. 우리가 함께 만나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동안 나는 줄곧 당신 속에 살아왔지만 당신 마음속을 다 읽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신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도 남긴 하지만요. 남편 곁에 누워 나직나직한 말을 하며 정임내는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만 배어나왔다.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제 못된 성깔머리도 그렇지만 깊지 못한 속이 여전히 그 모양이니 하늘의 뜻을 안다는 쉰줄 나이를 헛먹은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마구 해댄 말들은 제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아마 알 거예요. 조금도 서운한 마음 속에 두지 마세요. 정임내는 남편에게 포악을 떨어도 너무 떨었던 후회가 가슴을 쳤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때맞춰 집에 오지 못하거든 혼자 쓸데없이 수치스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볼일 보고 해요. 애써 고통스럽게 참지 말고요. 당신이 그렇게 볼일을 보는 건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고요. 수치스럽다는 건 오직 당신 생각일 뿐이라고요. 시장 박물장수가 살기 위해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장사를 하는 것처럼 당신도 앞으로 아무런 마음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시장 굵은 상대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던 박물장수의 치열한 생존을 보지 않았더라면 정임내는 남편에게 얌전하게 말 한마디 나긋나긋하게 하지 못하고 여일하게 못된 폐악을 떨었을 터였다. 여보, 주무세요? 정임내는 남편을 돌아다 보았다. 오늘은 낮잠을 한숨도 못 잤던가 봐요. 말이 없는 남편에게서 잔잔한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정임내는 한 손을 가만히 가져다 남편의 두툼한 아랫배를 거슬러 내려갔다. 우묵한 배꼽 아래 거웃이 무성하게 손끝을 간지럽히며 민감하게 말초신경을 자극했다. 몸에 마비가 오기 전엔 아내의 손길이 닿으면 금세 빳빳하게 방아깨비처럼 끄덕거리던 물건이 힘없는 살덩이로 쭉 늘어져 있었다. 정임내는 왕성한 욕망을 즐기던 시절을 다시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조용한 한숨으로 손길을 거두었다. 남편은 커다란 몸으로 반드시 누워있었다.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감기에 수척해진 얼굴로 시름겹게 앉아있는 모양새가 몹시 외로워 보였던지 파장 무렵 달인애가 권하는 소주를 얻어마시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다. 억누르고 살아온 유격이 은근히 발동하여 엉덩이를 가만히 들고 기어올라가 요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죽은 듯이 몸을 내맡기고 누워있던 남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눈물을 보고 난 정임내는 그 뒤로 돌계집처럼 방자한 유격과 담을 쌓고 살아온 것이었다. 내가 죽일 놈의 죄인이야. 잠잠히 누워있던 남편의 입에서 한마디가 불쑥 솟았다. 잠이 안 드셨군요.
정입 내는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남편은 다시 말이 없었다. 정입 내는 간간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야릇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듯이 오늘 밤따라 유난스럽게 몸에 신혈이 타고 있었다. 예순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덥지고 올라오면 폭발적인 흥분이 절정에 달하면서 행복했던 때를 돌이켜보느라면 인생이 어느새 속절없이 덧없이 늙어가고 있었대. 당신을 너무 희생시켜온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죄를 지어도 아주 못된 죄를 짓고 있구먼.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희생은 뭐고 죄는 또 뭐랍니까? 당신은 참으로 어질고 착한 사람이야. 천사가 따로 없지. 여느 때와 다르게 남편은 말하는 어조가 저연했다. 날이면 날마다 북적거리는 시장 사람들 속에 부대끼면서 꽃다운 얼굴에 거미줄 같은 주름살이 가득하게 건늙어가고 있으니 하는 말이라네. 그게 엿보인 것처럼 남편은 괴로워하고 있었대. 밤이 깊어가나 봐요. 잠을 좀 청해보세요. 노천 장사, 야채 장사와 남편 병수발이 매일 반복되면서 만성적으로 익숙해진 정임내는 모든 일을 다 끝내기 무섭게 만사 귀찮은 몸으로 쓰러져 홍군한 잠에 골아떨어지던 때와 달리 오늘은 잠이 오지 않고 있었다. 몸이 고단할 텐데 당신이나 어서 자요 하고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온갖 전경들이 그의 맑은 뇌리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임내는 내일 시장에서 팔 물건을 받아오려면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 나가야 해서 애써 잠을 청하고 했지만 최근에 예민해진 신경이 그만 잠을 밀어내고 있었다. 억지로라도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리며 얼굴을 묻었다. 이상하게 심장에서 뛰는 소리가 귓속을 윙윙 울리고 있었다. 밤이 지날수록 낮이 가던 남편의 숨소리가 귓전에 크게 들리고 뱃속에서 쪼르륵거리며 흐르는 물소리에 텅 빈 차도를 내닫는 자동차 소리가 더불어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다. 어서 잠을 자야 내일 장사 나가는 것을. 밤은 자꾸만 지나가고 있었다. 고단한 몸에도 불구하고 불면에 시달리던 정임내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뒤척거렸다. 최근 몇 년 동안을 하루같이 남편의 병수발을 하면서 지친 일종의 신경증인 것 같기도 하였다. 밤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꼬리를 무는 온갖 상념에 시달리다 새벽녘에야 그녀는 겨우 잠이 들었다. 홍군한 늦잠에 빠져들었다. 도매시장에 나갈 시간에 맞춰 습관적으로 잠이 깨어난 성임내는 무의식적인 손길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손이 허공에 나붓기듯 허전했다. 그 순간 정임내는 이상한 예감에 소스라치며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방 안에 싸늘한 서리바람이 감돌고 있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잠자리는 차갑게 식어내리고 멀지 않은 산사의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온 정임내는 소스라치며 베란다로 뛰어나갔다. 녹이 붉게 서러 덜렁거리던 난간에 휠체어가 덩그렇게 놓여있고 남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베란다 깨진 유리창에 걸어놓은 담요가 쌀쌀한 새벽 찬바람에 펄럭거리며 산사의 범종 소리가 끊기듯 다시 길게 울렸다.